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하셨다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십시오. 국민의 뜻에 숙이는 모습을 단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가진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하셨다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하신 후에 공정을 입에 담으셨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리에 맞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한다고 하시면서 왜 정부 여당의 수많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공정은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불공정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공정 사례를 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보셨는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입니까? 청년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희생양 삼으면 그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사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불공정을 혁파하고 공정을 추상같이 지켜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정권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헛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을 말씀하시니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는 말씀도 알려드립니다. 책임정치란 국민의 뜻을 배신한 권력자, 국민의 이익에 반해 사익을 취한 권력자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민이 책임을 묻기 전이라도 권력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은 자신의 명패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국가를 위해 최선인지 숙고해 실행하고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십시오. 국민의 뜻에 숙이는 모습을 단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흠될 게 있겠습니까?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는 싸구려 온정주의가 결국은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긴다는 사실. 역대 정권의 망국사가 보여준 우리 정치사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